신호에 포커스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한때는 이제 다 끝났다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희망이 아닌가 좀 삐딱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 말만큼 또 절묘한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졸업을 하면 입학을 합니다. 이별을 하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죠.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계속 물고 물리면서 그림 하나를 그려갑니다. 슬슬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첫 방송이라 그런지 개편을 앞둬서 그런가 조금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함춘호의 포크송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펄 시스터즈의 떠나야 할 그 사람.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펄 시스터즈의 깊은 목소리로 시작해봤는데요. 3월 시작하는데 뭘 갑자기 떠나야 해? 봄이 시작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더 멋진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던 일이 현실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야 할 그 사람으로 오늘 첫 문을 열어봤고요. 아, 펄시스터즈는 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니마. 제목만 들어도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인슨 베인숙 자매 그룹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신중현 선배님이 계시죠. 신중현 선배님과 함께 만들었던 이 펄시스터즈의 음악은 당시 어렸던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아, 뭔가 새롭다. 음악이 어린 나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천재였나? 죄송합니다. 배경은 당시 결성했던 밴드들의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중현 선생님이 그 밴드를 만들었었는데 밴드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막 떠나려고 했는데 펄시스터즈가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작을 담당하게 된 앨범이라고 합니다. 미팔군 무대에서 팝송을 부르던 펄시스터즈는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당시 프로듀서였던 신중현에게 한국적인 창법을 배워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뭐 펄시스터즈, 김정미, 김추자 이런 아티스트들의 창법이 비슷한 건 아마도 프로듀서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앨범이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신중현은 이 앨범의 대박으로 신중현 사단을 만들 정도로 음악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함춘의 포크송에도 다정하게 노크해 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애청자시죠. 가솔심쿵님 당연히 문자 주셨어요. 아, 언제나 일요일이 포크송이 있어 기다려집니다. 나름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 당시 김정미의 봄비 처음 들어보네요. 역시 함춘호님이십니다. 꾸벅 하고 문자 주셨고요. 지금부터 님께서도 봄 날씨가 매우 반갑고 무척 그리워지네요. 코로나로 꽃축제가 이번에도 열리진 않게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음악이 있으니까요. 오늘도의 함춘의 포크송 출석합니다 하면서 하트 하나 살짝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메시지 읽고 있으면은요. 당시에는 뭐 그렇게 좋으셨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도 그걸 반복해서 읽게 되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 나한테는 이분들이 계셔서 함춘의 포크송이 잘 유지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3717님께서 춘호님 저는 기축년생이 49년이네요. 1949년 소띠 애청자입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공연을 받거나 만났던 가수들을 열거보면 당시 추억을 회상해봅니다. 어떤 가수를 만났느냐 하면은 최숙자라는 분이 계시죠. 남백송, 나훈아, 임창재, 함중화, 수아진, 이상우, 신효범의 세븐까지. 3717님 응원합니다. 계속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함춘의 포크송 뭐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더 열렬하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평의 행복님께서 저는요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다 올봄 3월 초 화요일부터 계약직이지만 취직해서 출근하고요. 방송대 입학해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늦게 다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새롭게 좀 늦었지만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일 좋은 결과 만드시길 저도 곁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한평의 행복님처럼 함춘의 포크송도
내일부터 다시 새 출발해요. 이미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신 매일 방송 TBS 김현우 PD가 드디어 큰일 해냈습니다. 현우 PD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흔들어 주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5시 반 함춘호의 포크송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선다고 긴장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매일 방송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으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함춘호의 포크송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게스트 정말 화려하거든요. 방송 중간중간 당연히 힌트 드리죠. 힌트 드리고 어떤 게스트들이 나올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춘의 포크송 사연과 신청곡은 TBS 앱 그리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함춘의 포크송 선곡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골뱅이 함춘호 언더바 포크송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제작 비하인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도 이 인스타를 통해서 미리 공지가 나갈 거예요. 잘 살펴봐 주시고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오시면은 게스트 모시는 방송 더 재밌게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다음 곡은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팬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윈폴리오의 고별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그 노래 속에
트윈폴리오의 고별 들으셨는데요. 이 곡 원곡 비지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비지스의 매사추세츠라는 곡의 원곡입니다. 아, 송창식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윤형주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강근식의 기타가 잘 어우러지는 정말 너무 멋진 곡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함디, 오늘 곡이 왜 이래? 왜 다 떠나는 곡이야? 맞아요, 저희 떠나요. 이제 오늘은 떠나고요, 내일 다시 올 거거든요. 내일은 새롭게 만나는 곡들을 준비했는데, 아, 지나간 시간이 한 5개월 남짓 되는 것 같고요. 5개월 동안 매주 뭐 우리 현우 PD 그리고 윤하 작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막상 주간 방송 떠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던데요. 곡을 선곡하면서 그 정들었던 시간들, 정말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곡들 골랐고요. 트윈폴리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67년도 세시봉에서 처음 만났고, 생각해보니까 당시 우리 누님들, 누님들의 모든 팬들을 다 휘어잡았던 것 같아요. 그건 누님들 뿐이었나요? 대중음악계를 잡았죠, 진짜로. 아쉽게도 69년도 12월 공연을 끝으로 해체가 되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송창식의 깊은 목소리, 윤형주의 맑은 미성을 통해서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특히나 너무 좋은 것은 송창식은 왼쪽, 윤형주는 오른쪽, 이렇게 분리된 녹음을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팬들이 듣고 싶은 노래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혹시 당시 카스트 데크에 한쪽이 고장 났으면은 윤형주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혹은 송창식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음악 시절, 우리의 정말 경제가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따뜻하게 해줬던 그런 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곡들이 더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트윈폴리오의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 그 시절 또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자주 모시는 분이죠. 최영희 선배님을 모셨는데, 당시 인기였던 여대생 가수이자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했던 요즘 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인물이기도 해요. 작곡은 물론이고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을 직접 연주했어요. 편안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라디오 DJ를 맡기도 했고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도 점령했던 최영희 선배님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운 시절이라는 곡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원곡은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인데요. 최영희가 부르는 Those Were the Day는 어떤 분위기일까? 그리운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립니다. 최영희의 그리운 시절. 하는 마음 찾아온 옛날의 그 찻집 얼룩진 당신의 추억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 never end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We live the life we choose We fight and never lose For we were young We should to have our w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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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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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i wa tashi wa bon cha 당신은 오시지 않네 찻잔에 비친 내 모습은 서러운 사랑의 그림자 Those were
we choose. We'd fight and never lose. Those were our days, oh yes, those were our day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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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그대의 음성 미미야 나를 잊었어도 못 지울 당신의 추억.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 never end. We'd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We live the life we choose. We fight and never lose. Those were our days. Oh yes, those were our day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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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어렸을 때 이 곡을 들으면서 참 독특하다, 목소리도 독특하고 음악도 독특하네,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 곡을 최근에 제가 연주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하고 둘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클래식 하시는 분에게 창법으로, 저는 이제 대중가요 창법으로 연주법으로 연주를 하면서 했는데 무척 빠르게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신나는 곡인가, 어릴 때의 기억은 잠시 잊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곡을 들어보니까 뭔가 깊이가 있고 가사가 좀 깊네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리운 시절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 역시 오랜만에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 있는 분들은 좀 일찍 뭐 이렇게 데려가나 봐요. 하늘에서. 장현의 마른 잎 준비했는데, 장현도 신중현 사단의 가수로 유명하죠. 뭐 마른 잎 외에 미련, 나는 너를, 안개 속의 연인들, 이런 멋진 곡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중현 작사 작곡 장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마른 잎. 바람 불어와 멀리 가.
갈 길을 잊었나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 멀리 사라지면 내 마음 쓸쓸하지 바람 불어와 멀리 가버리면 내 마음 쓸쓸하지 마른 잎 떨어져 길 위에 구르네 바람이 불어와 갈 길을 잊었나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 멋진 음악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1975년도에 우리한테 대중음악사에는 좀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죠. 대마초라는 대마초 파동 이후로 정말 많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 가수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장현 선배님 역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수를 은퇴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뭐 서울과 미국을 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뭐 편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을 하시다가 2008년 폐암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젊게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나이가 63세 그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한 100년 정도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기간 중에 이렇게 멋진 가수가 우리 곁에 있었다고. 그렇게 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실력 있고 좋은 창법과 좋은 곡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문화적 유산을 남겨준 선배님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황혼에 젖은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아 나의 네 바람 문 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하늘 위로 구름 따라 무모 여행하는 그대 인생은 나 인생은 나 춘의 포크송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 방송에서 정말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김민기의 바람과 나로 2부 시작했는데요. 노래 시작할 때 들리는 플루트 소리 어떠셨어요? 근사하죠?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좋아하는데 김민기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좋아해요. 뭐 그 시대의 아티스트들 다 좋죠. 특히 이 바람과 나 이 곡은 한대수 그리고 김민기 그 외에도 당시에는 정말 노래 하나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를 만큼 친했나 아, 서로가 사이가 좋았나 아니면 곡이 없었나 진짜 좋은 곡들은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또 다양한 팬들의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끝없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 속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아, 다음 곡은 또 김민기 하니까 또 이분 노래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냐고요? 양희은 선배죠. 한계령 듣겠습니다. 바람처럼 살다가 고파
한계령 기억하시나요? 기억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일요일 아침 가까운 강원도로 한번 놀러 가볼까? 방향을 잡고 쫙 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요즘 정말 길이 좋아졌어요. 강원도를 가려면은 양양고속도로라는 게 뚫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동고속도로 있고 국도 너무 좋아졌고 제가 고향이 강원도 고성인데 어릴 때 시골집을 가려면은요 갈 수 있는 길이 저 북단에 있는 진부령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계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뭐 미시령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저희가 가려면은 진부령이나 한계령만 사용해야 되는데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버스. 그 고속버스도 아니고 하여튼 장거리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은 한계령을 통해서 오면은 방학 때쯤이면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이 정말 힘들게 막 한참을 걸려서 한계령 정상에서 내려가지고 탁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맞는 그 바람은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정덕수 시인의 원작 시를 하덕규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 파트너였기도 한 하덕규 씨는 저같이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 같이 내 고향 동해바다라는 곡을 노래하면요 서로 눈은 마주치지 않지만 각자의 어린 시절 바다를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보고 싶어요 덕규 형. 아, 다음 곡 보내드릴게요. 조동진의 제비꽃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최근에 모 방송에서 아카이브 K를 통해서 조동진과 관련한 동화기획 식구들 다시 재조명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연을 했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또 한 번 그분의 따뜻함을 그려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조동진의 제비꽃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였고 이마에
나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장 넘어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조동진의 제비꽃 들어보셨어요? 좋죠. 진짜 좋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였지만 젊은 층한테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던 분이고요. 공연 중심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5년도에는 MBC에서 송창식과 함께 묶어가지고 특집 방송을 할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최근에 조동진 선배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생인 조동익 씨의 프로듀싱으로 장필순 씨가 조동진 작품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요 조금 다른 색깔의 조동진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은수의 먼지가 되어 준비했고요. 저는 잠시 뒤 8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춘우의 폭송 말과 글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화 작가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뉴 폭 제네레이션 김윤화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화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네. 이제 우리가 네. 큰일을 치러 만나게 됐어요. 아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요즘에 저희 얼굴만 보면 어떻게 하죠? 뭐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밖에 없네요. 우리가 네. 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 5개월? 5개월 됐죠. 정말 주간 방송으로 2시간씩 재밌게 보냈는데 네. 드디어 큰 파도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일간 방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오후 4시에서 5시 반까지 매일매일 90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준비 많이 해도 아직 시작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아, 맞아요, 사실. 불안하긴 해요. 혹시 가고 있어요? 가고? 우리가 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가고보다 네. 저는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 건강하게 매일 방송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하고 싶고 또 좀 더 많은 네. 장르 스타일의 대중음악들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좋아졌어요 내용. 맞아요. 그쵸? 네.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5일을 방송하게 되잖아요. 네. 계획했던 것은 그 코너마다 게스트를 모셔서 하기로 했는데 네. 특별히 시작되는 첫 주는 아 맞아요. 게스트 없이 그러니까 코너 없이 아 그렇죠 코너 없이 우리가 완전히 초호화 스펙터클 아. 한국 대중음악의 총정리 같은 네. 이거 하느라고 시간에. 우리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섭외하는 거 저희 PD님 또 저희 함디제이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가서 사실 아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희 뭐 시작이 거의 시인과 톤장 또 함께 하셨던 하덕규님부터 시작해서 윤상 김현철, 와우. 김재환, 와우. 그리고 김윤아 같은 느낌이거든요. 최고네, 김윤아 예, 최고네. 제가 또 거기 하나 끼게 돼서 다음 주부터 또 요 뉴포크 제네레이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하덕규 선배는 정말 야 내가 나가야지 이래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김현철 씨, 윤상 씨도 너무 흔쾌히 했고 하, 우리 원어원 출신의 김재환 씨, 맞아요. 저랑 같이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가만히 면면을 살펴봤더니 근본이 포크락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 기타에 대한 기타 열정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라이브 때 네. 생방 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모르겠어요. 노래 하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오 부담스럽겠다. 아, 자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를 모셔왔나요? 권진아 씨의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 권진아 씨 멋있죠. 진아 씨 네. K-pop 스타 출신이잖아요. 맞다. K-pop 스타 출신에서 그때 네. 각 그 3대 레이블별로 맞아요. 나눠져가지고 오디션 볼 때 네. 제가 그 중간 오디션 때 진아 씨하고 샘 킴을 아~ 오디션을 하면서 너희들 잘하면 내 기타 치게 해줄게 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랬던 맞다. 기억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벌써 이제 그 슈퍼스타 K가 한참 전이잖아요. 벌써 6년?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 더 됐어요. 우와. 2013년에서 14년이니까 우와. 정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그 사이에 진아 씨도 뭐 싱글도 내고 앨범도 내고 뮤지션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좀 오랜만이죠.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새 앨범을 한 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이 앨범이 또 좋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반의 첫 곡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방식이라는 그 곡인데 이 네. 곡이 그 기타리스트 임원일 씨 아시죠? 그럼요. 굉장히 또 섹시하고 거친 락 음악 잘하는 뮤지션이잖아요.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아티스트와 함께 좀 모던 락 스타일로 그랬군요. 네, 스타일을 좀 도전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도 그렇게 좀 권진아 씨의 새로운 면모와 또 네. 기존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그 팝 발라드 스타일의 느낌이 아주 잘 혼합된 트랙이에요. 오늘 목소리가 달콤하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또 이분 그 공기반 소리반 보컬리스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손꼽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는 네 번째 트랙 You Already Have라는 곡을 준비해봤거든요. 아 그럼요. 네. 우리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곡을 소개해 주시죠. 네. 권진아의 목소리입니다. You Already Have.
You already have it. 넌 이미 내 맘을 가졌는걸. I'm already dead. 난 네 사랑이 될 수 없는걸. 내게 좀 다가왔을 때 커다랗게 웃어주었을 때 You already have. 너는 이미 나를 가졌는걸. You already have. 너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I already know 네 옆에서 난 너무 초라해. 목소리가 매력이 있는데 네. 음악이 또 새롭게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아 뭐 여러 가지로 앨범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새 앨범 어때요? 아우 전반적으로 정말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타이틀곡 잘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권진아 씨의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 사랑받을 만한 곡이고 또 저희 새로 함께 하시게 된 설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가라는 곡을 또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 앨범 들어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그 픽 같은 트랙들을 꼭 찾을 수 있는 앨범이라서요 많이들 앨범 단위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습도 많이 변하고요. 네. 음악도 많이 변하고요. 성숙했어요. 진짜 커졌어요. 맞아요. 많이 큰 사람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가 열 몇 살이었을 텐데. 17살? 네. 진짜 아기 때. 너무너무 어릴 때 데뷔를 했는데 이제 20대 한 초중반 정도에 걸치면서 조금씩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젊은 층의 친구들은 예전에 좋은 노래들을 알면서 이 생각이나 음악 취향들이 더 깊어지고요. 맞아요.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좋은 노래들 또 들으면서 세대 간의 단절을 없애잖아요. 좋죠. 평균적으로 다 어려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지대 맞아요.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네네. 또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나가고 있으니까 내일부터도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쭉 저희는 방송은 함께하고 저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배정 받았어요, 벌써. 예, 예, 배정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실. 야, 이거 내부적으로 뭔가 소식이 자꾸 새네. 아니, 저는 이제 저는 게스트니까 빨리 저 우리 김윤아 씨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춤추는 포크송 4부에서는 저와 함께 포크음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거하게 떠는 시간을 갖죠. 함춘의 수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한국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케이팝. 이 케이팝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 직접 작곡한 곡만 1200여 곡에 달하는 케이팝의 시조 작곡가 김형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시조새는 저쪽 그 어디죠, 구석기 시도 때 있었던 저희가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함춘호 형님하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깊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입술에 침은 발랐니? 네. 숨도 안 쉬고. 네. 형석 씨하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포멀한 좀 예, 이렇게 편하게. 공식적인 자리라고 나름 갖고 있으니까 예. 진짜 어색하네요. 제가 그치? 처음에 이쪽 그러니까 그 클래식 작곡가 졸업하고 대중음악으로 씬에 들어왔을 때 정말 좌절을 겪었던 게 이제 광석연 공연 녹음이었는데요. 네. 데모 테이프에 제 피아노 소리가 이제 괜찮다고 그때 편곡하시던 분이 피아노를 저보고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막 아주 쇼 생쇼를 한 거죠. 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이제 저를 계속 녹음하는데 데리고 다녀주셨던 분이 아이고. 함춘 형님이에요. 데리고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음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나 보면 그런 얘기는 좀 더 큰 방송에서 하지. 네. 이거 큰 방송 아니었어요. 아침에 네. 진짜 애청자 아니면은 듣기 네. 힘든 시간에만 하면은 이게 그래요. 이 시간에 여기 기자들도 좀 모시고 이 시간 기자들 좀 많이 들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쫓겨나는 거는 다반사고요. 저도 기타 연주하다가 도망간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래요? 그런 자리에 하나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전문 연주자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알잖아요. 인연. 뻔뻔한. 그럼. 그리고 뻔뻔한. 네, 그리고 경험 중요하죠. 경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은 대중음악 그 녹음이나 이런 밴드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주자 겸 작곡가였는데. 형님이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분명히 그 허술한 플레이 혹은 뭐 이렇게 경험 없는 어떤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았을 텐데 형님이 계속 저를 이제 녹음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형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진짜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허리가 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네. 원래 베푼 사람은 기억 잘 못하잖아요. 받은 사람이 기억을 하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을 연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을 현역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악의 변곡점마다 변환점마다 좋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상불이니까요. 그런 인연 중에 한 명이 저한테는 형석 씨예요. 아이고. 음악에 변하던 시기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발라드가 쫙 붐이 일고 정말 좋은 가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곡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 근간에 형석 씨가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실은 잘 몰랐던 발라드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형석 씨가 갖고 있었던 음악적인 감각을 저도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뺏어먹은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부끄럽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박진영 씨가 영어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영어로 앨범. 예, 영어로 앨범 냈는데 그때 믹싱을 이제 미국에서 데이비 스펜서? 데이비 스펜서. 예, 예. 스펜서가 했었는데 믹싱하고 나서 딱 한마디 했대요, 진영이한테. 기타리스트 누구니? 뭐 안 좋다고? 이 사람 기타리스트 누구냐? 아. 이 사람 너무 기타 잘 친다. 박진영 씨 녹음할 때 나 안 부르던데 요즘 어떻게 된 거지?
샘플 쓰나. 아, 최근에 트와이스 앨범 예. 신곡 녹음하는데 가서 또 아, 가서 네. 오랜만에 가서 녹음하고 작년에 냈던 When We Disco. 예, 아, When We Disco 앨범에 또 해가지고 아 최근에 이제 저작권료 정산이 됐는데. 진영 씨한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아 많이 나왔어요? 고맙다. 인접 저작권이라 그러죠. 네. 근데 뭐 형석 씨는 보통 클래식 작곡 전공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유재하라는 아티스트와도 아, 인연이 있었고. 제 곡에 그 제가 쓴 많은 곡들의 DNA에 유재하 DNA가 있죠.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재하 형이 이제 같은 한양대 작곡과 졸업. 했었고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만난 적은 있어요. 예예. 예. 아. 가끔 이렇게 학교 오시기도 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려운 선배님이었죠. 그렇겠다. 예. 그쵸? 그러다가 그때 당시 제가 원래 조용필 가수님께서 네. 그 사랑하기 때문에를 재하 형 노래를 그렇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의 작곡가, 작사 작곡가가 우리 학교 선배라는 걸 알고 되게 보고 싶어했던 제가. 근데 이제 학교 도연이 이제 뵙게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좀 선망했던 그런 선배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집 앨범 내고 나서 또 돌아가셨잖아요. 네. 독집 앨범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가끔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뭔가를 배우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적인 DNA가 아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고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편곡의 기법, 그러니까 그 한양대학교 출신 두 분이 다 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당시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쌍벽을 이루었던 상황인데 작곡가 음대가 그렇죠. 네. 음대가 그랬을 때.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어떤 음악적인 색깔들이 조금 더 뭐 대중하고의 소통을 좀 많이 꾀했다는 것 같아요. 네네. 학교 다닐 때 별로 교수님들은 안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많이 안 좋아하셨죠. 아, 연습실에서 이렇게 팝 치고 이러면 뒤통수 맞고 아. 쫓겨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클래식은 좀 뭐랄까 좀 그야말로 클래식 클래식 배타적이기도 하고 어떤 전통을 중시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당시 교수님들께서는 싫어하셨겠지만 그 재하 씨나 형석 씨나 그 이후로 정재영 씨도 재영이 예, 재영 씨도 그렇고 예.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그 고급화 좀 그 아. 현악기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오케스트라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는 어떤 형식을 많이 만들어줬고 예. 이후로 발라드에서는 밴드 외에 그 오케스트라를 같이 사용해서 음악을 좀 더 풍부하고 고급스럽게 구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래식의 그런 악기들과 접목이 많았고 또 재하 형 노래를 들어보면 오케스트라 스트링 외에도 뭐 목관 오중주하고 했고 또 뭐 이렇게 혹은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재즈 캄보 밴드처럼 네. 했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실용음악가가 많이 있으니까 클래식을 하고 실용음악가 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때만 해도 실용음악가가 없었으니까요. 없었죠. 예. 지금까지 같이 작업한 아티스트들 뭐 좀 이건 우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 몇 명쯤 돼요? 한 글쎄 뭐 거의 엄청나게 예, 많이 작업을 제가 한번 했어요. 꼽아볼까요? 신승훈 하셨죠? 예. 성시경, 김조한, 그다음에 보아. 그리고 나윤, 박정현, 박정현. 네, 그다음에 솔리드, REF. 최근에는 뭐 요즘은 떼창을 되게 많이 의뢰를 받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있는 작곡가다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멋진 음악을 하는 작곡가 많은 가수분들하고 작업들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옆에 항상 제가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제 음악의 거의 한 80-90%는 춘우 형님이 다 기타를 쳐주셨고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제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 궁금해요. 네, 기타를 부탁해놓고 저는 그 녹음실에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덜해요. 그러니까 없어야지 더 잘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가 그리는 그림보다 훨씬 좋아서 굳이 내가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당시 녹음실 가면은 보통 이제 작곡자가 나타나거든요. 편곡 네. 이제 형석 씨는 작곡도 하지만 편곡도 같이 하니까 네. 가서 연락 받고 약속된 날짜에 가서 아 오늘 형석이 만나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없어요. 어디 갔지?
안 나타나. 저도 이제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아니 뭐 화났나? 아유, 아니에요. 절대. 아마 두탕 뛰고 있었을 거예요. 저쪽 가서 또 딴 작업하고. 아, 근데 제가... 그만큼 형님 플레이를 좋아하고 또 믿고 있고. 약간 뭐랄까 좀 저는 이제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형님은 색깔을 입혀주시는 그런 워낙 건데. 스케치가 좋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색깔들을 입혀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고마웠죠. 고맙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그런데 김형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라드계의 아주 중요한 지금 그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함께 했던 가수들도 지금 정말 대단한 가수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많잖아요. 네. 근데 딱 지금 김영석 씨의 음악과 참 잘 맞았던 가수들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다 좋은데요. 다 좋죠. 뭐 성시경, 그다음에 김조한, 나윤권, 신승훈 뭐 이런 색깔들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형님도 아까 그 사람들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 말씀하셨듯이 네. 저도 그런 가수를 만난 게 행운이죠. 진짜 형석 씨 앞에 언급한 가수들은 세월이 가도 목소리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야 제 저작권도 계속 무슨 얘기야? 아니 우리 제작진들 웃는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뭐 화두가 네. 뮤지션들의 무대가 지금 많이 없어졌고 없죠.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투잡, 쓰리잡 잡는 친구들도 많다고 맞아요. 하는 게이신데 그래도 형석 씨나 저처럼 방송에 좀 노출이 되고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하다.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사실은 정말 문화예술 쪽에 다 위기가 많잖아요. 공연계도 그렇고.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비대면 랜선 공연이라든가 또 다른 온라인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다음 무엇일까에 대한 기회를 네.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특히나 형님도 그러시면 저도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네.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배로서 그런 고민들 많이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성시경, 또 다른 김조한 이런 네.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지음에서 앞서 말한 가수들 중에 한 곡 듣고 싶은데요. 아.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 성시경의 그 사랑에 마지 않는 성시경 우리가 I Believe라는 노래를 사실 신성훈 씨가 불렀는데 네, 함춘호 형님이 기타 오로지 기타 하나와 목소리 다른 거 하나 저 사실 더빙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스트링도 넣고 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요? 기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시경이와 형님의 그 I Believe 그걸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씨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시경의 I Believe 듣겠습니다. 기타 함준호. 다시 돌아올 그
성시경의 I Believe 들어봤습니다. 야, 지금 들어봐도 너무 좋습니다. 당시 이 곡은 먼저 신승훈 씨 네네 역기적인 그녀의 이제 영화 음악 쓰였는데 애초에 사실은 이 노래를 성시경 씨한테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네, 쓸 때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때 시경 씨가 OST를 좀 많이 불렀을 때 그래서 까였구나. 네, 아니, 까였다고 제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랬구나. 아 그러면 좀 그래서 이제 승훈이를 찾아갔죠. 아, 근데 신승훈 씨가 부른 곡, 부른 연곡도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음반이 많이 나가는 가수들, 공연이 잘 되는 가수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이 갖고 있는 음색에 맞아요. 대한 자신의 색깔. 저도 예, 이 두 곡을 다 제가 연주를 했는데 상황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원곡도 형님이 연주하셨어요. 원곡도 형님이 연주를.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이 나요. 근데 같은 비슷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주하는 그 연주자로서의 책임은 같은 분위기를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조금 색다르게 연주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게 있고 이것도 형님이 다 기타 편곡 다시 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멜로디가 좋네요. 김영석 씨. 기본적으로 기타 사운드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함춘의 포커스 채널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함춘에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너무 수다 떠는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김영석 씨 함께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편하게 우리 어디 방송 나가서 이렇게 편하게 시간 갖는 적 가진 적 있어요?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형님이랑 방송할 때 그냥 연주하고 네. 이런 거였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우리 지금 서로가 절제하고 있는 거 그렇죠. 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빛이 달라요. 달라요 지금 그렇죠. 첫 곡
기억나세요? 저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실 때 많이 설렜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첫 곡이 무슨 곡이었는지. 첫 곡 처음 녹음실에서 이제 가수가 부른 첫 곡은 김광석의 너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김광석의 너에게. 예.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이제 2집 앨범이었고요. 오, 예. 너에게라는 곡으로 그러면 데뷔를 한 거죠. 형석 씨 작곡 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거네요. 네, 네, 네. 그때가 1989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그럼 잠깐 곡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의 너에게. 30년이 넘은 32년 됐네요. 그런 곡이라고 상상도 못하겠어요. 쓸만한 피아노 플레이는 없고요. 광석이 형 목소리만 딱 귀에 꽂히고 나머지는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곡을 돌아보니 이때부터 발라드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클래식을 해서 그런지 이제 좀 선율적인 거, 그다음에 화성적인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광석 씨의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진짜 음악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당시 이제 김광석 하면 조금 센 음악을 하는 그런 그런 인물로 평가됐었는데 형석 씨 곡을 받고 노래를 연주하면서부터 조금 더 대중과 친밀감 높이고 이 곡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라는 이유. 예, 사랑이라는 이유. 명곡이잖아요. 그런 곡. 그 광석이 형이 이제 사랑 노래를 그때만 해도 이제 형은 좀 토해내는 목소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대중들한테 훨씬 더 좀 흡인력이 세고 맞아요. 카리스마 있는 맞아요. 뭐 그런 좀 된장국 같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목소리인데 너무 딱 맞는 표현이. 예, 제 곡은 조금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근데 정반합부처럼 그러니까 토해내는데 네. 더 여린 거를 표현하는 게 훨씬 뭐랄까 좀 진달래꽃에 보면 왜 돌아서서 눈물 안 보이고 슬퍼하는 맞아요. 에이블비 같은 맞아요. 그런 묘한 그 또 매력이 무척 강한데 예. 그 안에 부드러움이 있고 예, 예. 그런 그래도 정말 정말 멋진 가수 아티스트셨죠. 벌써 그런 김형석의 곡이 벌써 30년을 넘겼습니다. 그런 세월의 흐름 뒤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형석 씨는 단순히 이 작품 활동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제가 꽂혀 있는 게 이제 하나는 또 사이버 가수 지금 프로듀싱 하고 있는데요. 캐릭터로 그 다음에 2D, 3D 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모션 캡처 해서 가수를 가상 가수를 만든. 그거 재밌는 거 하나 하고 있고요. 청취자들이 이해를 좀 돕는다면은 요즘 뭐 사이버 옛날 아담 같은 건데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사이버 가수고 지금은 그런 최근에 AI라고 그렇죠, 얘기를 AI. 해가지고 예. 그 실존하지 않는 가수들을 가상의 컴퓨터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무대인 홀로그램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내서 예, 가수가 노래를 하고 그 가수의 목소리를 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형석 씨를 만나려고 했는지 어제 새벽에 우리 돌아가신 형님 김현식 형님의 그 AI 제작 과정을 봤어요. 아, 예, 거기서 했었죠. 진짜로 많은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예, 그 제 노래 중에 하나인 노래 제목이 뭐더라? 너희 뒤에서. 너희 뒤에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희 뒤에서를 현식이 형 스타일로 편곡하고 현식이 형께 AI 목소리를 얹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감동 받았어요.
아, 예, 저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뭉클했는데 저는 그걸 봤잖아요. 예, 예, 그 너무... 방송 플레이 되는데 처음 도입 부분에 형석 씨가 피아노를 막 쳐요. 피아노를 치다가 조금 있다가 김현식이 홀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가지고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아서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연주를 하는 형석 씨의 눈이 약간 붉어지더라고요. 예, 약간 조금 울컥하는. 예, 그게 그렇죠. 그 세월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초창기 때 현식 형은 또 워낙에 큰 또 별이셨고 이래서 너무 좋아하는 가수분이었고 막 그런 망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진짜 아 형석이 정말 고생했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좀 고민이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네. 힐링 음악 지금 또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올리고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오늘 대화 중에 최고예요. 멋진 대화 같아. 힐링 음악. 예, 그래서 작품 활동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 오디오 클립에 그냥 무료로 계속 곡을 올리고 있어. 자연 소리랑 같이 해가지고. 아, 나도 하고 싶다. 같이 해요, 형. 그거 진짜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나도 쉬고 나도 행복하고 그걸 또 타인에게도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뭐랄까 좀 생각이 좀 더 깊어지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음악하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힐링 음악이 딱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상 재밌는 거 하나, 세상 재미없는 거 하나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김영석의 뮤직 테라피라는 팟캐스트 예예 예. 그것과 연관이 되는 예, 건가요? 그겁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첫 곡이 김광석의 너에게라는 곡이었잖아요. 네네. 김광석이라는 가수는 포크 가수로 우리가 알고 있고. 포크 가수죠. 그럼 형석 씨도 저도 본질은 포크예요. 아. 예, 제 김형석이라는 사람의 멜로디 스타일이나 장르를 따졌을 때 본질은 포크 거기에 약간 클래식한 게 가미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멜로디의 어떤 시퀀스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냥 포크예요, 저도. 듣고 있나 네. 뮤지션들. 여러분 김영석 씨도 포크 작곡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포크가 보면 그러니까 밥 딜런이나 우리나라 포크의 뭐 조동진 뭐 혹은 뭐 여러 네. 멋진 가수분들 많은데 네. 이 포크의 매력은 가사죠. 네. 메시지의 전달. 네, 가사이다 보니까 음악이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랑이라는 이유로는 김영석 작사던데요. 예, 네, 전 초창기 때 이제 작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음악 그러니까 가사의 어떤 깊이나 혹은 가사의 느낌이 커지면 나머지 게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성시경의 외워두세요라는 곡이 있어요. 그걸 박지현 누나한테 처음으로 가사를 먼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편곡하고 이 연주하려고 하는데 많이 못 가겠는 거예요. 아... 그 가사가 다칠까 봐. 아... 그때 생각이 났죠. 아 이래서 포크는 음악들이 이렇게 막 현란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는 게 가사와 그 멜로디가 갖고 있는 어떤 짜임새 이거구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포크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음악 전반적으로 가사를 무시하고 음악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가사가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라임이나 이렇게 비트의 느낌으로 가니까 지금도 시스템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가사가 써지죠. 예, 그렇죠. 사용이 되죠. 예, 음악을 다 만들어 놓고 요즘 뭐 EDM이나 힙합은 이제 같이 탑 라이너 같이 왜냐하면 그래야 리듬이 이제 라임이 되거든 되니까요. 그럼 우리 형석 작곡가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포크 음악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극과 극으로 갈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비주얼 혹은 뭐 무대 네. 퍼포먼스 네. 뭐 패션 트렌디 오, 예. 많은 어떤 디지털화돼 있는 어떤 뭐, 그렇죠, 뭐 조명 그렇죠. 뭐 혹은 뭐 세계관 커뮤니티 뭐 이쪽이고요. 완전히 이쪽은 정말 올가닉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의 감성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날것을 노래하는 요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것 같고 특히 이쪽에 그냥 포크라고 얘기한다면 네네. 그 음악들이 계속 빛을 또 발할 것 같아요. 죽을 듯이 죽지 않는 포크의 예. 예.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네. 다양해졌을 때 과연 그 가치를 가장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인가가 결국 살아남는 건데 그 포크도 엄청난 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석 씨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형수 씨가 가지고 있는 음악 세계관도 더 폭이 넓은 것 같고 그래서 생명력도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음악이 감동을 주는 거는 진정성과 섬세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은 진짜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포크 음악이 훨씬 가깝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요즘 포크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인디 뮤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기타 하나로 자기들만의 얘기, 젊은 세대에 사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의 음악을 만드는 형태라든지 노래하는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을 뿐이지 하고자 하는 음악은 포크의 근간, 자기의 메시지를 잘 심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석 씨 말씀한 것처럼 뭐 완전히 극적으로 가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극적인 요소를 가든지 아니면은 오르가닉하게 그렇게 가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갈 것 같아요. 아 기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형님 재능 낭비하시면 안 돼요. 형 재능 형 지금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신데 지금 데이비 펜사더도 막 극찬을 하는 기타리스트인데 형 그거 안 하시면 안 되죠. 형석 씨한테 이런 질문 왜 드리냐면요. 암튼의 포크송이 주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이 되다가 청취자분들의 반응에 힘입어가지고 내일부터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황금 시간대로 생방송통으로 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형석 씨와 함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함춘의 포크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딱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의미가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앞으로 함춘의 포크송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또 형석 씨도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요. 형이랑 하면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고요. 형석 씨만 나오지 말고요. 형석 네, with friends 뭐, 있잖아요. 주위에 좀 이렇게 friend 오면서 그냥 같이 가방 들고 오지 않으면 뭐 이런 아이들로 해서 같이 해서 이 무대를 풍성히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연하고 하면 너무 좋죠.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요. 이건 제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작사 작곡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 예. 그거 그 곡을 형석 씨랑 나랑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예. 와 여러분 저야 뭐 좋죠. 이런 축복이 자 김형석 씨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은요 김형석 작사 작곡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김형석 피아노에 함춘호 기타로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형석 씨는 보내드리고요. 네. 형석 씨 진짜 꼭 나와주십시오. 불러주세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자, 연주 잘해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석 씨 감사합니다. 함춘의 포크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영석 씨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들 뭘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떠나는 김영석 씨한테 다음에 꼭 우리가 길게 시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어요. 아, 주의할 것은 그 친구도 유희열 씨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좀 입을 조심해서 입을 내는 걸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원래 이 시간이면 항상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아름다운 포크 선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뭐요? 함춘의 포크송 내일부터 저희 개편해요. 개편. TBS 개편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5시 반까지 90분간 매일 찾아뵙게 되었어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앞으로 딱 31시간 후에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매일 여러분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무척 설레면서도 살짝 긴장이 되네요. 긴장. 다시 새롭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4시 더욱 새롭고 특별해진 함춘호의 포크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호의 포크송 대명곡 기타 함춘호였습니다.